것은 가능하죠. 이 다음의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친구가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 뛰어내려 자살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갖다 거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럽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자살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야야 너 자살하지 마라. 다른 친구들 갖다가 붙이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러한 친구하고의 영적 교감이 꿈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꿨을 때 어떤 일깨움, 도움을 주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을 때도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죠. 이게 사실적인 꿈이라면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요다 지금은 이제 한 번씩 조금은 좀 다른 내용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부적인 자극의 꿈의 효용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을 갖다가 꿈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갖다 꼭 메고 잔다. 그럼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교수형 당하게 되는 그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이런 꿈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또 머리에 고약을 붙이고 잔 사람이 인디언에게 붙잡혀서 껍질이 벗겨지는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프로이트 얘기인데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넥타이를 꼭 메고 자는 것이 교수형 당하는 꿈을 꿨다. 머리에 고약을 하나 붙이고 잤는데 인디언에게 붙잡혀서 머리 껍질을 벗겼다. 과장되게 나오죠. 과장되게. 과장되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꿈은 여기다가 없는 것보다는 붙이고 자면 어떻습니까? 숙면을 좀 방해하죠. 넥타이도 꼭 메고 자면은 숨못 쉬니까. 그래서 이런 꿈을 꿈으로 인해서 꿈에서 좀 깨어나게 하는 외부적 장애에 벗어나는 거죠. 또 마찬가지 예가 되는데 이 자신의 그 현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호모를 밀쳐내는 꿈을 꾸는데 고전에 이제 그 프랑스에 갔다가 호모를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이제 밖은 외모는 여잔데 이렇게 아주 면도래가지고 파릇스만 빛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도망을 와서 호텔에서 이제 일찍 저녁 무렵에 자는데 호텔의 그 동료가 이렇게 자는 모습 보고 장난치느냐고 이렇게 수염을 갖다가 대고서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니까 이 자던 사람이 꿈속에서 호모가 막 덤벼드는 걸 갖다가 발로 차는 꿈을 꾸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염을 갖다가 이렇게 접촉하게 했는데 꿈속에서는 호모가 막 붙잡는 걸 갖다가 발로 차서 밀어내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러한 외부적인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고 오한이들의 몸부림치는 꿈은 현실에서 이불을 안 덮고 자거나 추운데 잘 찌게 이런 꿈을 꾸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을 갖다가 꿈에서는 과장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거기를 벗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벗어나게. 내부적 이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꿈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경우인데, 내부적인 이상을 갖다가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제가 앞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다 소개해 준 적이 앞에서 있는데요.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으로서 후두염을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 그러면 목을 핥혔으니까 그목 부분에 이상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으로서 이상을 발견하게 된다. 고양이가 목 부분을 핥히는 꿈. 그 다음에 누군가가 칼로 찔러요, 꿈속에서. 그런데 그 찌르는 부분, 눈을 찔렀는데
컨테이너가 잘못돼서 실명의 위기를 넘겨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서 현실에서 실제로 눈이 좀 아파왔겠죠. 병원 가니까 컨테이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늦었으면 실명할 뻔했다. 결국은 꿈으로 알려준 거죠. 이것도 꿈으로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꿈으로 알려준 거죠. 이거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꿈에서 괴한에게 옆구리를 갖다가 차인 꿈을 꿨다. 결국 어찌 됩니까? 옆구리를 차인 꿈을 꾸고서 현실에서는 능망염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능망염을 알게 됐다. 결국은 꿈이 고마운 존재죠. 왜? 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알았겠냐 이 말이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내부적 이상을 꿈으로 갖다가 알려준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도 역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 가면은 어떤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묻죠. 당신 요즘에 뭐 꿈꾼 거 있으면 얘기해 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꿈을 갖다가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갖다가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꿈을 보긴 보는데 주로 심리 표출에 있는 거로만 봐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갖다가 좀 심리적인 거로만 볼 게 아니라 좀 이제 사실은 예지적 세계도 좀 봐야 되는데 정신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심리 치료 이런 쪽에다가 꿈을 갖다 주로 분석하거든요. 물론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너무 심리 분석에 하지 말고 예지적인 세계도 좀 봐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어쨌든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의 꿈의 분석을 통해서 치료에 도움을 얻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뭐 앞에서 한번 다룬 거 또 이제 다시 그 유사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창의적 사유활동 꿈의 효용이 있다. 우리가 꿈속에서 사유활동이 극대화되더라. 그래가지고 꿈에서 뭐 발견, 발명이라든지 뭐가 됩니까? 아이디어를 얻거나 영감 얻거나 이런 것이 꿈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꿈속에서 어떠한 발견, 발명,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 이에 관한 거는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답니다. 책만 하나 소개하면은 데이드레 바레트의 꿈은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러한 그 창의적 사회활동에 엄청나게 나오죠. 또 이거 말고도 유문영의 꿈의 철학 이런 데서도 창의적인 사유활동에 관한 글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유문영의 이건 중국, 요거는 외국, 뭐 이런 쪽에 요거는 이제 외국 꿈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창의적인 세계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이거 좀 귀담아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건양대 송원영 교수는 무의식적인 꿈에서는 비논리적인 생각이 활성화해야 된다. 이것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꿈에서는 비논리적인 생각이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꿈속에서는 이제 좀 비논리적인 것이 활성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좋다. 왜 천재와 바보는 백지 한 장 차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엉뚱하고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발명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꿈속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런 예의적 꿈의 세계. 자, 사실적 미래투시 꿈은 어떻게 효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꿈에서 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꿈에서 본대로 일어나니까 나쁜 꿈의 경우에는 꿈에서 본 거대로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도 사례가 몇 가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꿈을 꿔요. 마나라는 말이 경마에서 우승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경마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신문기사에 마나라는 말이 경마에서 우승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는 꿈을 꾸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인지 지나서 경마장에 갔더니 실제로 마나라는 말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나라는 말이 내가 몇 년 전에 이 말이 경마에서 우승했다라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경주마 가운데 마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을 믿으니까 따져보니까 그때 내가 꿈을 꿨을 적에 이 말은 뭐 이제 조그만 새끼거나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승 예측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마나라는 말이 1등으로 들어올 거다에다가 배팅을 걸은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꿈에서 본 그대로 마나라는 말이 1등으로 들어오게 된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는 그대로 따르면 되고 나쁜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안 따르면 돼요. 요거는 꿈대로 일어나지 않게 피할 수도 있으니까. 자,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흉악한 살인자 얼굴이 꿈속에 나타나서 범인을 잡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요. 그 유괴범, 어린애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린 여아를 유괴한 범인이 있는데 그 마을에 새로 취임한 그 부목사의 꿈에 목사가 그 살인범이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엿들은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야말로 그 목사가 그 유괴범의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꿈속에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범인의 얼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아주 기특한 애인이죠. 전쟁터에 나간 애인이 이름모를 성 안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꿈을 꿔요.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득해서 애인을 구출하게 되죠. 사실적 미래투시 꿈의 효용이죠. 꿈에서 본 그대로. 또 독일의 한 남자가 산책하던 중에 괴한하게 쫓겨서 달아나다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달아나다가 어떤 말을 듣게 된다고요? 야, 오른쪽 길로 가거라. 이러한 꿈을 꾸는데 그래서 꿈속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나서 정말 20여 년 전에 꾼 꿈하고 똑같은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달아나다가 정말 왼쪽 오른쪽 길에서 어느 쪽 길로 갔겠습니까? 오른쪽 길로 가가지고 위험을 갖다가 면했다 이런 얘기죠. 자, 사실적 꿈의 효용, 또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효용이다. 자, 상징적인 미래의 꿈도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효용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다. 안 좋은 꿈이건 좋은 꿈이건 간에 이거는 피하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또 더하자면 자 피해를 최소화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좀 미리 알았으니까 피해를 갖다가 좀 최소화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 과연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피하지는 못하지만은 선행을 쌓고 노력하면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안 좋은 꿈을 꿨지만은 그래도 착한 행동을 하고 노력하면은 최소화는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의 효용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 동생이 꾼 꿈인데 꿈에 사람이 죽었다는 이러한 꿈을 꿉니다. 꿈에 사람이 죽었다는 꿈을 꾸고서 꿈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죽었다는 꿈을 꾸고 꿈속에서 이런 어떠한 그 꿈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그 다음날 이런 사람이 죽었다는 꿈을 꾸고서 그 다음날 동생의 회사에서 한 사람이 호이스트라는 그런 기계에 맞아서 절명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는데 꿈에서 한번 사람이 죽었다는 이러한 꿈을 꾸고 운명은 섭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동생이 가서 그 시체를 갖다가 염습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 거죠. 느닷없이 사람이 그냥 이런 꿈을 안 꾸고 사람 시체를 갖다 만지면 그것도 좀 긴장되고 좀 당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꿈에서 한번 체험의 봄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떤 주부가 꾼 꿈인데, 자, 이 꿈을 꾸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겁니까? 우리 꿈은 상징의 이해인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건물에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은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꿈은 반대는 아니고 상징의 이해에 있으니까, 일단은 건물에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다시 붙었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실제로 현실에서는 아들이 심부름 갔다 오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벌써 피도 많이 흘리고 얘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다시 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왜? 자기 꿈에 건물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었다.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에 옆에서 수술하고 있던 그 의사가 이렇게 간호원 통해서 간호사 통해서 그 내막을 알고는 이 옆에 방에 있던 사람은 70대 먹은 노인을 수술하려고 했던 참이래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사람 70대 노인도 수술하면 살 가능성이 더 많지만 나는 이 70대 노인보다 저기 어린 학생을 나는 수술하겠다 해가지고서 70대 나이 많은 노인 수술을 포기하고 이 어린 학생의 머리를 수술하죠. 자, 수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꿈의 예지대로 그래도 극적으로 수술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또 이제 꿈의 상징 기법에서 여기에서는 건물의 귀퉁이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찌 됐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깨졌다가 다시 붙는 거로 실현이 됐죠. 꿈의 상징 기법에서 우리 사람의 인체를 사물로 건물로 상징해서 나타냈는데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좋은 사례를 해서 소개합니다. 꿈의 예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만약에 이 어머니가 꿈을 갖다 믿지 않았다면 어찌 됐습니까? 병원에서 가망 없다 그러면은 야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겠죠. 그러면은 아들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건물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달라가 붙었다 날 수 있다 라고 마음속에 믿었겠죠. 그래서 꿈의 예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꿈의 예지를 믿은. 자, 그 다음에 지어낸 거짓 꿈의 효용에 대해서 자, 일부러 거짓 꿈도 좋은데, 이건 이제 제가 얘기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피그말리온 효과.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태몽이 없다면 뭐 어떻습니까? 뭐 아이한테 좋은 건데 거짓으로 용꿈이라든지, 근데 용꿈은 너무 또 흔하니까 용꿈 말고 이제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아주 빛나는 보석이 널려 있는데 내가 그걸 주는 꿈이었어. 여자한테 맡기시리. 남자라면은 너는 뭐 집채만한 호랑이가 내 품에 뛰어났다. 뛰어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피그말리온 효과를 보게 할수 있죠.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태몽을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차 나갈 길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게될수 있죠. 뭐 지어낸 거짓꿈으로 좋게 하면 다 되죠. 뭐 소개했지만은 이제 우리 데이트할 적에도 뭐 연인 보고서 내가 당신을 갖다가 차, 이제 보니까 내가 참한 고등학생 때부터 꿈꾸는데 꿈에 나타난 여자가 있었어. 아, 이제 보니까 바로 네가 내 꿈속에 나타났던 그녀하고 아주 얼굴 인상이 똑같아. 그러면서 너는 내 천상의 배필이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어낸 거짓말이지만 아, 당신 얼굴 예뻐 보다. 당신은 내 운명의 여인이야. 내 꿈에 나타났어.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좋아할 수 있겠죠. 지어낸 거짓 꿈을 필요한 거짓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거짓으로 지어내서라도 좋게. 그래서 이제 피그말리 효과라고 해가지고 뭐 약을 갖다가 밀가루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 약이야.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이쪽에 이쪽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인 사건 대비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 하여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예지한 선인들이 있죠. 임진왜란뿐만이 아니라 IF를 예지한 우리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뭐 나중에 하나 여기 지금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하나 요거면 대표지 소개하죠. 그러니까 국가적 사회적인 사건 대비인데 한강물에 개 돼지가 떠내려가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또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전쟁이 났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그 한강물에 개 돼지가 막 둥둥둥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올해 홍수가 크게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해에 한강물에 개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는 꿈을 꿨는데 그 해에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가 일어났느냐? IF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국가적 사회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강물이라는 게 우리나라 가장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강물 아닙니까? 그 한강에 개,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는 게, 개, 돼지가, 좀, 죄송하지만, 민초, 서민, 일반 서민들이 고통받는 걸 한강에 장마가 져서 흙탕물에, 이때는 아마 이 앞에 그분이 자세히 얘기는 안 해도, 요렇게 들어가야만 흙의 저 상징이 맞습니다. 한강에 흙탕물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한강의 흙탕물에 개, 돼지가 떠내려가는 꿈을 꾸고서 IF가 터졌다. 역시 맞는 거죠. 또 어떤 그 유학생이 꿈을 꿨는데 꾸니까 한국에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전쟁은 전쟁인데, 이런 게 낫다는 겁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낫다. 여러분, 저 IF라고 해서 참, 이때 우리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죠. 이 IMF라는 거야말로 참 총으로 쏴죽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IMF로 인해서 수많은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이 찢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소리 없는 전쟁 이상입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전쟁이 났다는 꿈으로서 IMF를 예지했는데 이렇게 국가적 사회적인 사건을 갖다가 뭔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좀 대비를 하면은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근데 상징적 꿈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대비는 안 되지만 뭐 이 밖에도 뭐 성수대교가 무너질 걸 예지했다든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걸 꿈꿨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참 외국의 사례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여기 저 외국의 사례인데 특히 그 영국에서 영국에서는 국가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꿈을 연구하는 꿈 연구소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돼서 되면은 뭔가 국가적 사회적 사건을 예지할 수가 있죠. 특히 대통령 당선 같은 경우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꾼 꿈을 수집하면은 누가 당선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꿈 연구소에 좀 여러 사람이 꾼 꿈을 갖다가 종합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세한 거는 국가적 사회적인 꿈 다룰 찌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꿈의 활용에 있어서 이 매스미디어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이나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 다용할 수 있는데 꿈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각도에 쓸 수 있죠. 이렇게 매스미디어에서 꿈을 다루는데 꿈을 통해서 이미지 시연 치료다. 그래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꿈을 통한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꿈을 통한 이미지 시연 치료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연극을 통해서 이제 시연함으로 인해서 이걸 필요 벗어나게 해준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 9.11 테러, 9.11 테러 같이 충격을 받은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 악몽을 꿀 수가 있죠. 또는 뭐 올해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 이런 쪽에 악몽을 꿀 수 있는데 이럴 쪽에 꿈을 통한 이미지 시연 치료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꿈을 갖다가 이렇게 이미지 시연해가지고 긍정적인 결말을 상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해서 극복해 줄 수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또 여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꿈을 연극으로 재현해서 치료해 준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꿈을 갖다가 이미지 심리 치료하는데 연극으로 재현해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 꿈을 갖다가 영화나 소설의 제재로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여기 예를 갖다가 지금 몇 가지 들어보면은 꿈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 뭐 있습니까? 좀 많이 있죠? 저도 저 꿈 봤던 것 같은데 이 꿈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영화 누구죠? 잘생긴 배우 나오던 여기 그렇죠. 저 이거 본 것 같은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마 그 미래를 예지하는 세 명의 그 여자들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세 여자들이 그 예지적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예지하면 미리 가서 그 놈을 잡아들여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어떤 기발한 좀 발상이기도 한데 공상과학영화 속에 꿈을 접목하기도 하고 무의 속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영화나 소설이나 뭐 TV 드라마 이런 데서 꿈을 갖다가 방송 소재로 활용을 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구운몽 같은 경우에 꿈을 소재로 해서 문학작품화 시켰죠. 영화, 소설, 연극
여러 가지로 이렇게 꿈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마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 꿈은 저는 이 말씀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꿈은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꿈은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이런 말로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꿈의 효용,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달리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다.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비한 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